건강하게 남은 여생 조금 마음 편안하게 어떤 근심 안 듣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내가 내 사주팔자를 더잘 알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신이 있노라 없노라 해서 그냥 무당집이니 찾아는 왔다고는 하는데, 고생도 무척이나 많이 하셨고, 항상 내 손을 그쳐서 근심우환이 내손 안에 항상 남는 사주야, 이게. 얼마나 속상해, 그지? 사람 오지랖을 떨어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뭐 차라리 구제 이런 게 아니라 가슴에 항상 한이 서려 사는 사주야. 돈도 많이 벌었어도 다 없어졌어야 됐고, 남을 다 도와줘서 보시를 하고 살아야 됐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 남는 건 가슴에 한이고 원이고 깝깝한 거. 가슴에 좀, 그냥 가슴이 보면 찌릿하고 쩌릿하고 먹먹해. 막 이게 막, 지금 막 반짝반짝 있는 것도 아니고 먹먹하다고 말하면 딱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20년이 가장 무척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야. 20년이 시절시절 살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어야 돼? 아, 막 이럴 정도로 눈물이 앞을서는 거였다. 그냥 번듯하게만 사셨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 내가. 사람이 그 정도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서? 어? 화낼 거안 내고 가슴으로 참았는데 어찌 이렇게 나는 빛이 없나 소리 나지만, 21년 신축년 잘 지나, 신축년은 무척, 신축년까지는 힘들었어. 21년까지 그게 조상의 해운년이다 보니까 느낄 거 몸으로 다 지긋하고, 어? 가슴으로 다 지긋하니까 이 화병이 어떻게 다 어디 가서 차라리 떠들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할 데가 없어. 이 코로나 19 때문에 갈 데가 없고 말할 곳이 적다 보니 무척이나 힘이 드셨다. 가슴에, 근데 가슴에 이렇게 한이 맺히고 원이 맺혀서 뭐가 이렇게 많이 그득그득하게 있어. 아직까지 해결 공판 못낸 숙제가 있어요? 5월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조금 더 사실 수 있었는데 돌보지 못해서 돌아갔어요. 자손들이 못 돌봐서. 야, 그게 다왜 엄마 책임이야? 나 말고는 그래도 번듯한데, 내가 죄 같고 내가 원 같대. 그래서 뒷서거니 앞서거니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나쁜 생각하지 마셔. 이제 조금 내가 두 다리 뻗고 살만하니까 이런 감정이 느끼는 거거든. 왔다 간 길에 상문의 진이나 좀 걷어서 되길 좀 바라는 게. 나쁜 말에 좋은 말에 막 모르겠어. 그냥 측은하고 안쓰럽다 소리만 자꾸 하셔. 측은하고 안쓰러운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혼자서 잘못된 나쁜 생각하지 마라 할머니 그러셔. 그리고 원지어서 가슴에 응어리 짓는 스스로 못된 말에서 스스로의 비수를 꽂지 마라. 다기예생 동지여고 순무아래 신씨에도 한땅 기주우시다. 삼촌 친중 육촌 전한 봄 같으신 신령이 많이 쉬우리까. 상문의 진이 이렇게 들이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혼다고 후시지만 가슴에 맺힌 거다 감친 거다 사하시고 기예생에 신씨에도 한 땅에 기주님 편들어 주소니다. 상문의 바람 걷어야 되는 안당 기주님이 분명 오시고 눈물의 바람이 분명 오시고 가만바람 분명 오시다고 허지시만, 그래도 정월달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하실 거야. 정월 지나고 동지보름 지나 정월달 지나고 나면 괜찮다 소리 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월이다 음력으로 바람 부는 영등달 잘 지나고 나서 꽃피는 춘삼월 되고 나면 그래도 가슴에 원지고 한진고 많이 풀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때는 뭐 소액거리라도 일할 생각 없어요? 소일거리는 무슨 일을 일,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일, 어디 관심 가져서 뭘, 누굴 돌보는 건지, 무슨 봉사활동 같은 거예요? 하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안 갔어요. 응?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안 갔어. 왜? 돌아가신 거 보면 뭐 하겠어요? 살았을 때
그 살았을 때 제가 병원을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씩 모시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갔어? 기다리셨는데? 근데 뭐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다리 절단을 하셨으니까 다리 절단할 정도면 살겠지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문자를 딱 받으니까 주위 사람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고 오히려 내가 돌봤으면 살았어요. 맞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병에 못 가신 거 가서 거구나. 못 먹고 추웠대. 그러니까 따신 밥을 줘도 차가웠고 그럴 수밖에 없어. 나 같으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너무 귓가에서 맞아.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 한이 적고 원이 적대. 어떻게 자식인데 그럴 수 있을까? 두 다리를 뻗고도 두 다리를 편히 뻗고 못 갔다 그러거든. 아 그래서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모르겠어. 엄마가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엄마 그래도 나이 먹고 아픈데 몸 아픈데 돈이라도 있어야 옆에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내 밥은 혼자니까 먹고 사니까 근데 그게 다 쓰레기로 버려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 이미 흩어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아들들이 그지라 그렇게 그냥 그 노인연금 나오는 거 그거 그렇게 뺏어 쓰고 그 통장 그 엄마가 나보고 다음 주에 만나서 아 도장하고 통장하고 다시 만들어갖고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방치가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 모르겠어.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다리 절단하고 그 80 돼지띠니까 87인가요? 그 나이에 다리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절단할 다리가 아닌데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면 병원을 그렇게 담보시고 다녔는데 바로 밑에 동생 이놈의 새끼가 저기 주간보호센터로 말 주간보호센터한테 못 써요. 그 돈 자기네 그 머리수대로 돈 받으려고 내가 갔는데 면회를 안 시켜요. 코로나가 아니라 뜸할 때 갔는데 보호자 동생이 딴 사람 면회 절대 시키지 마라 그랬대 아무도.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주간보호센터는 왜 사람 머리수대로 돈이 나오니까 그날 안 나가거나 조퇴를 하면 돈이 빠져버리는 거야 한 사람 몫이. 그래갖고 1년을 그렇게 병원을 모시고 다니던 사람을 희귀병이에요. 그런 사람을 1년 동안 거의 1년을 안 모시고 얘네들이 안 모시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못 오게 하는 거야. 지역이 어디였어요?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거기서 돌아가시고 어쨌든 엄마 보니까 눈물만 자꾸 너무 불쌍해 죽겠어. 또 어머니가 말씀도 없으셔. 근데 추웠다고만 얘기하고 아팠다고만. 그리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두 눈을 다 감고 못 돌아가신 걸로만 자꾸 그럴 거야.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렇게 가도 굉장히 그러니까 살고자 한 욕망이 커요. 양반 내가 옆에서 맨날 그랬지 엄마 좋은 세상인데 지금이 맞지? 얼마나 종사무소에서 돈 나오는데 노인연금 나오는데 당신 혼자는 충분히 살아요. 그런데다가 아유, 그런데다가 엄마도 수급이고 이제 나도 수급이 된 거예요. 병원비보다 그렇게 병원을 오래 다녀갖고 우리가 돈 번 거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왔대. 그거 다 따져갖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요것들이 그 잘나빠진 그 통장 돈 나오는 거 그거 갖다 쓰느라고 지금들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그래서 동생 둘이 있는데 지금 딱 끊고 엄마가 맞이야? 아무도 없는 거. 그 어렸을 때도 내가 벌어서 그것들 키웠다고. 아유 엄마 보기 참 그렇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엄마, 어머니가 눈을 정말 못 감고 가셔서 그게 좀 한이고 원이니까 계신 곳 찾아가서 하소연해. 음성 다정이라도 인물 다정이라도 해야 돼. 근데 내가 그러니까 1년을 못 보고 1년을 병원을 못 다니고 하루에 한 달에 네다섯 번씩 가던 사람이 병원을 근데도 말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압박을 넣나 봐, 엄마를.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차지하려고. 진짜 지랄 똥이다. 여기 나오네. 지금 거기서 월세도 나오는데 어떡하고 사, 그것들이. 근데 다 가진 거 같고 나눠진 거 날라갔다 소리가 나는데. 날라갔대? 어떻게 날라갔지? 그 누구 이름으로 했을까, 그 집을 다. 근데 아직까지 그럼 한번 알아봐요. 그 집 등기부등본 떼보면 되거든요. 왜냐면 날라갔다는 소리가 내가 나오는 무당의 소리로는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써도 지들끼리 싸웠다고 소리가 나오고요. 그러거든. 응,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웠고 나온 돈을 가지고 싸웠든지 명의가 뭔가 아직 엄마 때문에 정리정돈이 안 됐어도 뭐 자기들끼리 하여튼 싸웠다 소리가 나. 근데 정리정돈이 됐으니까 내가 수급이 지금 나오지. 정리정돈이 안 됐으면 수급이 지금 안 나와요. 나도. 어쨌든 정리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자기들이 다 해결공판 난 것 같아. 그리고 싸운 것 같아요. 형제지간끼리.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형제지간끼리 싸워서 엄마를 찾을 겨를도 없고요. 자기들 살기 바쁘고. 그래. 그게 제사를 약쪽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고 누가 그러면서 나는 엄마가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렇다며요. 엄마 제사 지내지 마시고 엄마가 정 그리워서 하면 진짜 근데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정말 조금 안 좋게 가셨다. 때가 아닌 곳에 가셨든지 가슴에 한이 맺히고 원이 맺혀서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한도 잘 풀어드리고 원도 잘 풀어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사에 대하는 건 너무 엄마가 염려하지 마. 지들이 잘 지내건 안 지내건 그거는 그냥 엄마 할 도리가 아니고 엄마 생각. 그 생각하면 내 머리까지 내가 작년데 원래 내가 지내야 되는 건데 화가 나고 오기가 나. 안 돼. 그냥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해서 단도리 하지 말고 기일날 맞춰가지고 찾아가고 하면 그냥 그걸로 돼. 갑갑하고 걔네, 답답하다. 내가 안 지낼 거야 걔네들. 쌈박질 하려고 했는데 집이 그게 참 1억도 안 되는 집이거든. 근데 거기서 월세는 한 달에 한 60 나와요. 아이고. 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엄마가 진짜 깝깝하고 답답하다. 안 됐다. 안 됐다 소리밖에 안 나와 자꾸. 어쨌든 간에 뭐 올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마음 그리는 게 괜찮아질 거예요. 올해 얼른 잘 훌훌 털어내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지난달부터 내가 거리에 나가서 타로를 봐요.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진작이 나 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힘들지나도 않았지. 이게 이거 됐든 저게 됐든. 병원에 다니라고 엄마 모시고. 그것도 늦은 시절이었고 차라리 젊은 시절부터 차라리 텄으면 안 낫겠냐 이거야. 이제.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오빠 문서 잡힌다고 했잖아. 일을 한다고 길거리에 나오고 그까짓거 해봤자 그래도 이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돈이 많이 벌려서 문서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하게 된 연유의 자체는 엄마 죽이지 문서야. 말라고 하는 거야. 엄마 죽지 말라고 가서 떠들어대니까 엄마 혼자 있으면 죽어. 네. 맞아. 엄마 혼자 있으면은 같이 따라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내가 지금 살아서 뭐하나.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죄스러워서 내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면회 가려고 내가 사실 그걸 맞았어요. 코로나 그 백신을 맞았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했었다니까. 그 백신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다 겹친 거야 나는. 그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문이 겹쳐서 그래요 사실. 상문 말해줄게. 20년부터 상문에 내 몸수에 이게 다 겹친 거야. 얽히고 설킨 게. 어쨌든 힘내고 마음 빨리 털어야 돼. 아셨죠? 그거 해서 돈은 벌었어요? 그럼 벌어야지. 안 죽여. 돈은 벌어요? 그럼. 내가 먹고 싶은 만큼은 벌어. 왜 그러냐면
또 잘 봐 보긴. 어, 엄청 힘들어갖고 14명을 갔는데 돈을 보니까 5만 원인 거야. 엄마가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항상 근심은 나한테 갖고 오고 돈은 날라간다고. 엄마도 잘 갖고 가야 돼. 이 마음을. 그러고는 그 전부터 보던 할아버지가 길가리에서 명리를 봤대. 나를 쫓아내는 거야. 참, 거기 원래 거기가 그래.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나은데 문제는 이제 오니까 한데 돈을 떠나서 이제 찌꺼릴 사람 맞아 있어야 돼. 안 얘기, 그러면 죽어.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나는 하면 거의 이제 나쁜 얘기는 안 하려고 이제 빗대서 해주고 좋은 얘기는 이제 많이 해주는데 내가 힘드니까 다, 오는 사람도 다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돈도 그렇고 문제는 어제부터는 이상한 남자들이 자꾸 오는 거야. 돈 달라고? 아니 이제 오죽하면 여자가 길거리에 나와서 저러냐 하고 이제 우습게 보는 거지. 이제 술을 먹자는 둥 이제 이래서 네 그런 거 해서 같이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엄마가 정신 차리면 엄마 말씀을 엄마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잘 들어요. 문서 있어서 잡힌다 그랬잖아. 길거리에서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랑 싸우면 엄마 절대 못 이기는 사주예요. 사주상 절대 못 이기고 남자가 아무리 쳐라 1억 천금을 주고 돈을 준다고 해도 엄마 절대 안 쫓아갈 사람이에요. 진작 그럴 거였으면 진작 갔지.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옳게 바르게 간다고 생각을 했으면 제정신 차려요. 내년에 문서 있으니까 뭘 시작할 소일거리가 자꾸 생긴다 그러잖아. 어? 그랬으니 올 기운 지나서 아까 말했던 달 있죠? 정월 지나 2, 3월 지나 봄부터는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내가 움직임을 천천히 하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시면 돈이 그래도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잘 가지고 가면 돼요. 아셨죠? 그럼 좀 벌어야 살 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럼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많은 나이지만 적은 나이 뭐 이렇게 돼서 죽을 나이는 아니야. 이게 죽을 생각 하지 마라. 알았죠? 벌 짓지 마. 죄 짓지 마. 그럼 돼. 배 벌 짓지 마. 아셨죠? 나쁜 생각 하지 마요. 아휴, 그러고 자꾸. 아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어떡하지만 엄마도 병원에를 그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다녔어야 되는 거. 아, 근데 난 할 만큼 했어. 어떻게 주간보호센터에서 내놓지 않는데 엄마를 내가 찾아가면. 맞아. 근데 남들은 나 못됐다 그래요. 주위에서. 팔자가 그래서 그래요. 덕이 없어서. 엄마 방치했다 그래 나보고. 걔네들은 걔네들이 있고 네가 맞으니까 네가 하던 건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나와. 안 보긴 하는데 이모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돌봤어? 꼴값이다 하고. 그래 오늘 뭐라고 문자가 왔나 보네. 쳤다도 안 봤어 지금. 어쨌든 간에 깝깝하고 답답한 마음 상문이 너무 들이치고 묻혀서 그래요. 가슴만 보면 가슴만 답답한데 그래요.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